양파는 작은 장아찌용 사가지고 이제 담는 건데요. 너무 크지 않게 썰어서 담으시면 먹기도 좋고 집어먹기가 편해요. 그래서 조금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보시면 이렇게 썰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띄워주세요.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뿍 넣어도 괜찮아요. 홍고추도 한 3개 정도 썰어서 넣어주시면 좋아요. 저는 조림간장인데요. 조림간장 쓰셔도 되고 진간장 쓰셔도 되고 양종간장 써도 돼요. 간장은 다 아무거나 괜찮아요. 간장 3개, 식초 2개, 소주 종이컵으로 하나. 끓이지 않고 그냥 부을 거라서 제가 소주를 넣은 거예요. 설탕 2개 반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다 섞어주세요.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안 올라오잖아요. 중간중간에 얘를 이렇게 간장을 많이 부으면 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손으로 넣어서 뒤집어주세요. 양파장아찌를 장기간 두고 드시고 싶으실 때에는 중간에 요 간장물 있죠? 한번 팔팔 끓여서 식힌 다음에 얘 다시 부어주세요. 그러면 오랫동안 저장해두고 드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오늘 간장은 조림간장이잖아요. 되도록이면 진간장이나 양조간장도 괜찮지만 조림간장 활용하셔서 이렇게 장아찌를 담가보세요. 한결 맛있어요. 양파장아찌 매콤하게 맛나게 만들어봤어요.